2024년 갑진년 새해는 정초부터 큰 충격으로 시작됐다. 지난 1월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한 암살 시도 사건은 자칫 목숨을 잃을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다. 다행히 이재명 대표는 스스로 회복을 하고 있다지만 그 충격에 아직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충격적인 소식을 탐사전을 오늘 통해 보도하게 된다. 2016년 이른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는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인 민간인 최순실이 국정에 개입했다는 국정농단 사건이었다. 최순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정신적으로 지배하며 재단법인 미르, K스포츠 등을 통해 이권을 챙기고 국정을 농단했다. 이 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당했다. 그리고 약 8년이 지난 오늘 대한민국은 또다시 비선실세로 인한 제2의 국정농단을 맞이하게 됐다. 비선실세 K. 그는 1987년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처 김건희 씨의 부친 김광섭 씨가 병환으로 작고하자 최은순 씨와 본격적인 부동산 사업 및 각종 이권 사업에 자신의 인맥을 활용한다. 축구장 11개를 넘는 방대한 규모의 부동산 작업 등에 그들은 함께했다. 땅이 있으면 건설과 건축이 있기 마련이다. K는 건설협회 인맥을 활용했다. 1990년대 후반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는 미시정 휴게소를 운영하며 K로 인해 강원도 강릉 토호 세력과 친분을 맺게 된다. 최은순 씨는 경기도 양평이 고향인데 남편이 작고하자 석촌동 땅을 팔아 남은 이익금으로 양평에서 러브모텔 사업을 하던 중 알게 된 당시 양평 은행장 소개로 신한그룹 박순석 회장을 만나게 됐다고 한다. 신한그룹은 신한종합건설과 신한저축은행을 계열사로 가지고 있었다. 최 씨는 신한저축은행에서 347억 허위잔고 증명서를 위조했다. 최 씨는 박 회장을 통해 삼부토건 조남욱 회장, 쌍용건설과 국민대학교를 가지고 있던 쌍용그룹 김석원 회장과 연이 되었다. 훗날 김건희 씨는 국민대에서 문제의 멤버 유지 등의 논문 표절 의혹을 받았다. 그리고 김건희 씨는 당시 삼부토건 조남욱 회장과의 역삼동 사거리에 있었던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에 얽힌 비하와 열린공감TV에서 의혹 제기한 줄리 의혹의 중심에 섰다. 당시 삼부토건과 협력업체로 거래하던 강릉 동해 토호 두 명의 기업인과도 최은순 가족은 연을 맺게 된다. 그중 한 명은 강릉에서 통신전기설비업체 정화통신을 운영하는 우동명이라는 사람이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은 강릉 부동산 재력가로 알려진 동부산업의 황하영이라는 사람이다. 둘 다 강원도에서 가장 많은 부를 축적한 토호 유지로 유명한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1996년 당시 강릉지청에서 검사로 근무하던 윤석열 검사와도 인연을 맺게 된다. 김건희 씨와 윤석열 대통령은 이들 우사장, 황사장 가족과는 친가족처럼 지냈고 그들 가족은 김건희 씨를 이모, 윤석열 대통령을 삼촌 등으로 불렀다. 김충식, 최은순, 조남욱, 우동명, 황하영, 윤석열 이들 6명은 조남욱 회장이 무소속인으로 총회하던 신무정이란 이름을 쓰는 시미리 씨 등과도 연을 맺게 되는데 김건희 씨가 어느 매체에서 인터뷰하기론 윤석열 대통령과의 인연에 대해 오랫동안 아는 아저씨로 지내다 한 스님으로부터 소개를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처럼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이들의 두 아들은 모두 용산 대통령실에 근무했다. 특혜가 아닐 수 없다.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인맥을 이들과 함께 쌓아갈 수 있었을까? 바로 그에게는 특별한 조력자 K가 있었다. 세월이 흘러 그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알려져 있다. 단지 소문만이 아닌 실제로 많은 이권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탐사전을 온 취재팀은 지난 6개월여 동안 탐사 취재를 통해 문턱에 닿도록 수많은 정재계 및 정부 고위직들이 K의 집무실을 찾아온 장면을 포착했다. 그리고 실제 K와 여러 국가 관련 사업들이 진행되었다는 놀라운 사실도 알게 되었다. 취재팀은 이 방대한 취재자료의 첫 관문을 1월 8일 월요일 유튜브 채널 탐사전을 온에서 저녁 9시에 실시간 라이브로 방송 보도할 방침이다. 총 10부작을 예상하지만 관련자들의 부인과 해명, 그리고 법적 조치 운운 등에 대한 협박 등의 공격이 있을 경우에 따라 보도 횟수는 증가될 수 있다. 탐사전을 온 취재팀은 어떤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국권이 해당 보도를 이어갈 방침이다. 1월 8일 저녁 9시 유튜브 채널 탐사전을 온에서 윤석열 정권의 비선 실세 K의 모습과 음성 그리고 결정적 증거가 공개된다.